오늘은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제 연휴의 끝이라 살짝 우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가족들이 왔으면 이제는 갈 준비하지. 이제 남아있는 부모님 너무 허전하지.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진경 씨가 한번 이행시 한번 가보죠. 갑자기요? 네. 아, 이럴 때 뜬금없이 이행시 하는 게 빵 터질 수가 있거든요. 주세요. 자, 다 따라할 수 있는. 예. 예. 일단 뭐 볼빨간 당신이니까 볼! 볼링이 좋아? 당! 당구가 좋아. 당구가 좋아. 이런 거잖아. 저게 너무 싫어요. 연결이 되진 않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2행시, 3행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쉽게 아니, 그러면 쉽게 급하게 가죠. 급하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왜 어렵... 네. 한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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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리비 먹고. 어, 이번에 이었다, 이었다, 이었다. 위! 위장병, 위장병. 근데 말이 너무 이게 말이 돼. 너무 괜찮잖아. 이게 뜻이 있고 뜻이 그만하고 그러니까. 맥락이 있어. 아니, 저는 나는... 맥락 없는 2행시, 3행시 안 해요. 서사가 있네. 아무래도 이게 추석이니까 양희 선생님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름 따라 먹을게, 보름 따. 음 쉽지 않아요. 음이 어렵다.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되니까. 보. 보송보송. 름. 름름하게. 오! 에브리바디. 달! 달덩이처럼 동그랗게! 동그랗게! 오, 괜찮다. 들은 것 중에 제일 괜찮네. 아, 진짜, 예.